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 그전에 이제 미국 저기 미국에서 환율 조작고 지정했던 예. 환율 조작고 해제 한계이고 해제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15일 저기 그 서명하기 전에.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뉴스가 조금 센 걸로 보입니다. 그 CNBC나 다른 언론들이 여기에서 언급했었고, 그 환율 조작국 그 관찰 대상이 있고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런 별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게 미국 재무부입니다. 근데 그 미국 재무부에서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새어 나온 것 같습니다. 누가 흘렸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 정부 쪽에서. 예. 자, 그럼 일단 시장부터 좀 꼼꼼히 확인해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0.7%, 다우는 비교적 낮은 0.28% 상승했고, 그리고 나스닥이 특히 IT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가능성, 여기에 대한 그 보도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 좋아졌고, 그리고 이번 주그 수요일 날 있을 예정인 그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합의식, 여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그 중국 협상단이 이제 미국으로 할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착하고 또 회의를 시작하고 또 만났다 누굴 만났다 이런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낙관 논 유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도가 나온 걸로 보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다가 네. 이번에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를 하면서 관찰 대상국으로 저기 그 지위 변경을 한 네. 그렇게 저기 단정적으로 지금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다고 지금 이제 보도가 뜨고 아, 있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제 일단 미국 쪽에서도 중국에 화해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내는 네. 그런 저기 사인으로 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그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의 전망을 보는데, 상반기에는 조금 반등을 보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등의 주요 원인이 미중 무역 마찰의 완화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의 그장 흐름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 출발했다가 그 환율 조작국 해제 이 가능성의 그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을 이끈 업종은 역시 IT였고요. IT 업종들이 특히 상승을 보인 이유들도 또 별개로 따로 있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세 기업들의 그 투자 보고서가 나왔는데 모두 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그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드리면 애플은 DA 데이비슨 의 보고서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그 상향 조정한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5G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 주가를 155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5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오펜하이머가 목표 주가를 사, 어, 그 사, 지금 그 500달러라고 하면 그 목표 주가를 61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뭐 적어도 2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나왔던 소식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유가가 1.7% 정도 하락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 그 리비아에서 휴전 그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때문에 그 이란과는 별개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해소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란 관련된 이슈가 정말 불거졌었는데, 이란이 그 우크라이나 항공에 여객기를 그 추격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미국과 그 마찰에서 조금 더 도발적인 그런 스탠스를
갖고자 뭐 여러 뭐 선박이나 이조선 선박이나 이런 걸 공격하거나 뭐 사우디를 공격하거나 이런 공격을 한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더 받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은 격화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서 유가가 더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좀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들이 나온 곳이 있을까요? 사실 월요일 날 어제 저녁에 발표된 경제 지표는 중요한 게 별로 없었고요. 뭐 독특한 게 하나 있다면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11월에 비해서 소폭 하락된 109.68 포인트로 발표됐는데, 하지만 여기에 이 하락폭이 그 경제 성장률에 압력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고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용 시장은 견조한 수준이다라고 정말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지표 말씀을 드리는 김에 오늘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장중에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수출입 동향 이게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달 11월 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수출이 전년 대비 2.1% 그리고 수입이 특히 9.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더 그 보호주의나 뭐 수입량을 더 줄이거나 그런 추세가 아니라 더 확대되는 그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무역을 더 전폭적으로 늘리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늘리는 그런 것을 그런 그림을 시장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림대로 나타난다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네. 이제 그 미국의 그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에서 그 중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와 더불어서 원화는 강세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화의 강세가 있을수록 외국인의 순매수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는 오늘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환율 조작국을 제외하기로 한 게 말씀 주셨다시피 그 미국이 중국에게 건네는 제스처잖아요. 정말 이제는 좀 올해 좀 잘 해보자 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그 향후 그 뭐 2단계, 3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제스처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뭐 건설적인 대화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환율 조작국에서 관찰 대상국을 바꾸긴 했지만 2단계 무역 합의가 뭐 원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투에 네. 이런 발언도 좀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그게 저는 못 들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죠? 아니, 그 뭐 저기 그 낙관하기는 저기 그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어제 항상 있었죠. 예, 그게. 예. 그래서 뭐 단기간 내에 2단계가 타결될 것이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올해 뭐 그 타결이 되겠다는 그 시장 의견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 지금 1단계를 타결한 상태에서 1단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2단계를 잘 진행 중에 대선을 하면 더 좋은 시나리오가 예상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급할 게 하나도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아무튼 뭐 일단 상승폭이 조금씩 이제 좀 그 줄어드는 그런 모습 보이긴 있지만 네. 여전히 뭐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경기 지표라든지 기업의 실적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백업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악재성을 조금 무시하고 그 낙관적인 그런 뷰들에 좀 더 확대해서 가는 그런 반응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15일 서명시까지는 유지 될 것으로 저희는 하우스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 내용이 이렇게 공개되면 셀더 뉴스의 가능성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 하반에는 좀 주의있게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명하는 시간이 아직까지 공개된 건 아니죠? 보통 아침에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미국에 있는데 그 보통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 그 미국 시각으로 오전 한 11시까지 12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목요일 새벽 딱 정각이죠.
이 목요일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빨리 사인하고 햄버거 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